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표 요리 연구가들에게 듣는 등뼈 누린내 없애는 법. 첫 번째, 신선한 등뼈를 구입하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식재료에서는 아주 신선한 거일수록 흰물이 잘 빠지기도 하지만 예, 누린내를 많이 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핏물 빼는 법인데요. 일단은 그 뼈 속에 피가 많아요. 피가 충분히 빠져야 국물이 맑거든요. 누린내도 덜 나고. 끓는 물에 돼지등뼈를 넣어서 한번 우르르 끓여서 그 첫물은 버려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설탕을 약간 넣어주시면 그 밀도 차이로 인해서 뼈 속에 있는 피물이 더 빨리 빠져나오고 좋습니다. 설탕을 물에다가 담가두시게 되면 삼투압작용 때문에 고기의 핏물을 좀 빨리 빼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오래 담가두시게 되면 고기의 육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은 술 활용하기. 어느 정도 그 김이 탄산이 빠져나가 있는 맥주를 차가운 상태로 유지해놨다가 등뼈를 재워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생강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일반 그 생강과 청주를 1대 3이나 1대 5 비율 정도로 섞어서 믹서에 갈아준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가라앉히면 아래에 생강 전분이 가라앉고 위에는 술만 이렇게 위에 걸러주게 되는데 위에 걸러진 그 생강술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주는 대부분의 요리 연구가가 사용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등뼈와 함께 삶는 보재료. 저는 세 가지 요소를 넣어서 삶는데요. 청주, 된장, 그리고 월계수잎을 넣는 편이에요. 특히나 된장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약간 밑간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냄새를 잡는데 탁월한 효과를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된장을 꼭 넣어서 삶는 편입니다. 저는 향신료를 세 가지 정도를 넣는데요. 끓는 물에 월계수잎, 통후추, 생강 이렇게 같이 넣고 돼지등뼈를 삶으면 잡내를 없앨 수 있어요. 저의 비법은 생강, 마늘, 대파를 넣어서 끓이는 건데요. 이렇게 끓이게 되면 잡내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풍미도 있어서 좋습니다. 일단은 양파 겉껍질을 벗겨내고 안쪽에는 속껍질째 양파를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파 잎과 그리고 생강, 마늘, 그리고 무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소주와 함께 끓여주시면 돼지등뼈의 잡내도 없애면서 고소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늘, 생강, 파에는 황화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고기의 냄새 제거를 해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생강에는 유기산이 일부 들어있어서 연육작용을 도와주는 데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다는데요. 저는 사용할 때 녹차 티백을 사용하는데요. 등뼈 요리를 할 때 녹차 티백을 넣고 사용하게 되면 누린내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연육작용이 있어서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조리할 때 신경 써야 할 점도 있죠? 뚜껑 열고 끓이기 전에 뚜껑 덮으면 냄새가 나니까. 일반적인 조리를 할 때에는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뚜껑을 닫고 조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갔을 때는 휘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조리하시는 것이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KBS